혼자 이렇게 지쳐져 믿음다 아무도 없다 하리. 네, 게임 이따 하겠습니다. 오늘 좀 까고요. 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천 363개 감사합니다. 아, 머리에서 약 냄새 난다. 그 뭐야, 그 약 있잖아. 트리트먼트 이런 거. 야, 트리트먼트 이거 뭐냐 이거? 정확히 뭐야? 린스 같은 거야? 이거 자주 뿌리래. 집에 없는데 그런 거. 저는 린스도 안 바릅니다. 저는 무조건 올리 샴푸. 그저 멍하니 또 시간을 축내기 바쁜 나.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봐는 죽은 생각과 씨름하다 씨름할 때 모든 게 실증난다. 여기까지인가 싶어 꽉친 주먹을 핀다. 트리트먼트 에센스로 써. 뭔 에센스야? 이 센스는 아닙니다. 숨을 고른다 늘 한 수를 모른다 눈앞에서 멀어지는 연을 놓는다 의욕만 없었던 혈기조차 이제 사라졌고 뭐 자꾸 까 남자 처리가 말이 많아 젖 아 쭛 하시는데 그런 발언은 비하 발언입니다. 성차별 발언입니다. 남자 쉐끼가 혹은 여자 쉐끼가 이런 발언은 요즘 세상에선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다. 조심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성차별 발언 옳지 않습니다. 통일합시다. 인간 새끼가 좋습니다. 사람 새끼가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정정한다면 피드백 받아드리겠습니다. 체크하며 다짐하는 시간의 데자뷰 결론이 뭐야 그냥 태어나지 말걸 그랬냐고 집어치워봐봐 나이가 몇이야 위로 그 순간의 안도마저 절실해지는 돼지라지 마세요 강태합니다. 이젠 아주 까는 게 당연시 되어있어요. 이 분위기가 이 분위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이 주도권은 뺏깁니다. 절대 그럴 순 없죠. 자기 혐오로 가기 직전 멈춰서서 좀 답해봐 얼마나 넌 이 상태로 살 생각인지 좀 생각해봐 언제 못간 까만 아침 눈 뜨면 똑같아 눈 떠비면 비춰가 야 대기하면 귀엽잖아. 저게 뭐 돼지야 좀 통통한 사람이지 니도 참 그렇게 하지마. 그것도 차별적인 발언이야. 알겠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차별, 인종차별이랑 흑인이야. 엥? 박지수 퍼대지님 감사합니다. 드립이지 알지? 드립이다 얘들아. 드립은 드립일 뿐 진지하지 말자 알았지? 야 메이도 뚱뚱한 게 아니라 좀 통통한 거지 그지 않아? 로드 오구가 뚱뚱한 거지 메이는 뭐 통통한 수준이지 뭐. 어디를 오라는 건지 자꾸 예전으로 돌아와 달라는 한 편의 장문의 메시지가 유난히 가슴을 찌르는 밤 어느 정도 메이는 옷이 두꺼운 거 맞아. 메이 여러분들 메이 옷을 보세요. 딱 보니까 피 튀기면 피 튀기는 게 싫어서 에? 이게 일부러 두껍게 입은 거잖습니까? 존중해 줘야 됩니다. 타협하고 살다 보니까 사실 그게 그냥 내 본 모습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한 끼로 쓱 흘려버리고 냈지. 그 날카로운 충고들도 아직도 이상한 곳이 그죠? 응? 메이 어? 메이가 인간 피규어 만들고 싶어서 가다가 혹시 저항하는 영웅들 보면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피 튀길까봐 예, 두껍게 입은 거죠. 안쪽에 있는 옷까지 안 튀기려고 뭐 그런 거지 뭐. 매잡혀서 벗지 않은 내 껍질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킬 수 있을까 그대들도 변하지 않고 날 믿을 수 있을까. 추운 데서 5년간 지냈는데 지방이 많아야지. 저는 따뜻한 곳에서 왔는 아니야 추웠어 그래. 이렇게 추웠지. 남겨진 듯한 기분 속에 흠이 없는 너 왜 이렇게 우울하냐? 너 왜 이래? 혼자 이렇게 지쳐져 믿는다. 너! 그래, 그래. 샌프란시스코, 요! 에이씨 노구리 하호님 고맙습니다. SY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벌써 10시네. 노아리는 여기까지 좀 하다가 좀만 더 까야지 돼. 아 방종하면 아 오지 아 진짜 왜 이렇게 부담되지? 아 이래서 내가 스튜디오 방송을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부담이 엄청 돼. 뭐라고 이게 왜 부담 가질 게 아닌데 부담이 되네. 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온게임이네요. 그 어릴 때부터 에 뭐야 홍진호 씨 존나 제가 홍진호 팬이었거든요. 그랬던 뭐 이윤열 씨 아 뭐 천재 태어날 때 뭐 이윤열이라고 또 뭐야 이영호 아 조용호 조용호 씨하고 막 일리 할 때도 저도 아주 또 박진호 씨 팬이었거든요. 그때 아 존나 맞다 아 이래 감사합니다. 맨날 노가리 때문에 게임 못 보고 학원 가요. 지금 학원 간다고? 가 그럼. 어차피 녹방이고 유튜브밖에 안 올라잖아. 그래서 내가 뭐 마음가짐을 다르게 먹으라는 거야? 그건 프로답지 않습니다. 그런 허러새끼 마인드라면 제가 피디를 안 썼어요. 아닙니다. 프로인 척 넣어요. 저는 프로입니다. 프로. 저는 프로답게 일을 죄송합니다. 아이고 빵빵님 아이고 할 수 있어 버너님 아 그리고 두이 맛있다님 그 다음 위에 초라한 병준이 한 개 고맙다 병준아 아 두이 맛있다님 할 수 있어 버너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해요. 제 리액션으로 연필 지우개 지우개 연필 그래 연필로 칠성이 낙서하는 소리랑 지우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좀 작습니다. 아 지우개 똥이다. 아씨 100개 쏘시면 이거 치우겠습니다. 아이씨 뭐라 썼어요? 뭐라 썼냐면 영어 썼습니다. THE 줘. 씨바 모도님이 아까 책상 어쩌고 주작이라길래 인정합니다. 모도님 방송을 보고 나서 이후로 책상을 자주 때리는데 구멍이 났어요. 이 새끼는 뭐하는 새끼야? 형님 제가 의심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노여움을 푸십시오. 형님 노여움을 푸시고요 일단 진정하세요. 아시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두 개지만 제가 안 믿어서 제가 또 꼽태워서 세 개로 만든 건 아니죠? 일단 죄송하고요 어떻게 책상을 이렇게 뽀개는지 참 떠나갑니다. 비용실 아닙니다. 아 두유 맛있다니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리액션으로 빠레바게트 봉다리 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우개 똥은요 미안한데 안 좋을 것 같아서 치웠는데 한 달라고 했는데 3초 반응 보고 치웠는데 별부선 2, 예, 5002님 뒤질래? 고맙다. 야 근데 나도 창렬이라는 말을 가끔 썼는데 이 김창렬씨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니야? 창렬이라는 말이 솔직히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단어인데 좀 내가 만약에 김창렬씨라면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 물론 긍정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 해자라는 그거는 좀 왜
그죠? 긍정적인 단어는 왜 해자고? 어? 그냥 양에 따라서 그 고소한다 했어요. 진짜? 대박. 약 먹어도 싼 분인 그분은. 아니, 뭐 그런 걸 떠나서, 에? 그런 걸 떠나서 뭐? 본인이 싫다는데. 예. 뭐 욕, 그거는 욕 먹을 짓은 그 욕 먹을 짓만 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죠? 도시락 갑자기 고소한다고. 안 돼. 그래야 뭔가 새로운 단어를 찾자.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 단어. 뭔가 적다. 양이 적다. 양적 아니. 아이 꾸지네. 죄송합니다. 백유신님 감사합니다. 그다음 병부터 한개님 뒤진다. 고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뭔 모독스럽다야. 아니 아닙니다. 이 주제는 재미가 없네요. 치웁시다. 오늘 뭐 할 거냐면 사실 안 정했지롱. 이게 과목이 뜨는 이유가 그냥 본방 그냥 그거 같아. 그냥 졸라 만만한 사 이거 보니까 야 맞다 그 존 야 완전 웃긴 야 배비 게시판에 완전 웃긴 게 올라온 거야. 아니 완전 웃긴 게 아니고 이거 보는 사람은 뭐지 싶고 그 당사자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건데 어떤 분 방송에 운영자가 들어온 것 같아. 운영자가 들어오면 운영자 채팅 쓰면 운영자 채팅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막 어? 뒤져라 뭐 이런 거 개새끼 뭐 이런 식으로 막 썼었어. 이분이 당황해서 막 그럴린 거야. 도대체 이거 뭐냐고. 뭐 해킹 당한 거냐니까 뭐 자기네들이 아니래 운영자들은. 사칭으로 의심되네. 사칭이 근데 아니 이런 시스템은 운영자밖에 못해. 아 물론 해킹일 수도 있기만 막 이런 거 들어와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뒤지라 제발 이런 거. 이건 솔직히 운영자밖에 안 되는데 뭐 뚫렸나? 아니면 진짜 본인들이 했는데 막 어? 발표만 한 거 아니야? 뭔 계정을 잘못 본 게 아니야. 저 운영자 안내가 나오는데 저걸 누가 할 수 있어 사람 중에. 뭔 아이디가 헷갈려. 아 운영자가 아이디 헷갈린 것 같다고? 운영자가 부캐어 들어올려다가 본캐어 들어왔다고? 헛소리하지 마. 저거는 그거 같은데 진짜 아니면 뭐 해킹당한 거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진짜 그분 되게 기분 나쁘겠다. 그죠? 내 좁은 저기 내 만약 그랬으면 진짜 화났을 것 같아. 아니 솔직히 아프리카 알바야 대부분 알바 많은데 알바일 수도 있고 알바 끝나서 이제 알바 이제 뒤졌다 할 수도 있고 뭐. 예, 반디님 고맙습니다. 네. 그냥 사용자 아이디인데 운영자 표시 나는 거 있어요. 아이디 중에 거짓말 마. 그럼 어디 한번 나도 미스터 파나님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운영자 블랙 먹여요. 아 자꾸 내 방송국에 게임센터 막 모바일 게임 올리는 거야. 모바일 게임. 그래서 내가 이거 블랙할까 말까 그래서 막 그냥 지워서 게시글. 근데 그 이후로 안 지워. 아 그 이후로 안 올려. 다른 게임 추천 게시판 뭐 방송국에는 올라오는데 내가 계속 지우니까 안 올리시더라고요. 삐졌나봐. 내가 삐져야지. 나 게임센터 아직 게임 있어요? 저 아프리카 게임센터 유행했을 때가 2013년 딱 그때였는데 그때밖에 없었지.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야 제 방송국 보시면 배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너를 바꿔주실 분 좀 예, 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2013년 캐슬마스터 할 때 페북은 뺄게요. 페북 안 하니까. 야 이것도 트위터도 빼자. 트위터랑 이제 페북은 줄이고 그냥 SNS 잘 안 하려고요. 근데 제가 안 하려고요 말만 하고 있지 하거든요. 근데 안 하려고요. 트위터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 글 쓰고 나면
나 도대체 이 글을 올리는 이유가 뭐지 막 싶더라고요. 이거 왜 한 거지? 아무튼 유튜브 이런 것만 해주세요. 이거 2013년에 한 건데 거기서 만들어준 건데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캐릭터 자체도 또 캐슬마스터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빨리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 이런 거 만들어서 제 방송국에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왜? 싫습니까? 왜? 싫습니까? 트위터까지 안 하면 머더님 관련된 거 정보 알기 힘들어요. 그러대. 사이즈 알려주세요. 지금 그거 성희롱입니다. 지금 제 신체 사이즈를 지금 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희롱입니다. 고소합니다. 아 정말 별꼴이야. 장난이고요. 글쎄 이 사이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른쪽에 갖고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 편집 추천 게시판에 예, 편집 뭐 재밌는 장면 편집에 도움되는 그런 것 그런 것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면 편집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편집이 안 되네. 아 이제 편집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편집을. 그래 내가 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씩 이틀만 하면 2시간 여러분들 2시간 버치겠습니다. 2시간만 하면 어느 정도 잘한다. 그래요 편집합시다. 하루에 1시간 이틀 동안 열심히 잠이나 자자. 자 게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녹화는 여기까지 까고요. 추천하시고 즐거시게 안 하신 분들 한 번씩 네, 눌러주시고요. 지금 2400명 넘게 계시는데 추천이 565개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2400명 457명이 있습니다. 계산기 좋아요. 2400명 빼기 663은 이 새끼들아 감사합니다. 오류 떠요. 거짓말 마세요. 네 얼굴 호되게 때린다. 네. 중계방 올리겠습니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